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인천시 등은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759명, 해외 유입 환자는 35명입니다. 어제 한 분의 환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631명으로 전국 국내 발생 환자 수의 83.1%에 해당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대학교, 직장, 음식점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현재 긴장감 속에 대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인 60대 이상 감염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 환자의 10%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20대와 30대를 필두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장년층들의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유행이 커져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에 착수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수도권 주민들, 특히 청장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식사, 음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실내 환기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